자, 2020년, 자, 기출 분석 먼저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작년 제가 2월에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제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자, 겪어봤고요. 어쨌든 제가 자, 지혜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2월, 3월 뭐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작년에 여러분 이 시간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그런 긴장했던 우리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자, 일단은 2월에 법원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25문제예요. 그리고 법원직은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국사는 한국사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와요. 난이도는 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이 다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5월에 자, 경찰 1차가 시작됐고, 자, 경찰 문제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6월에 지방직 구급 문제가 있었었죠. 지방직 구급, 코로나로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되지 않았고요. 난이도 중이었고, 자,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직 난이도 하였어요. 이건 뭐, 정말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자,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국가직 7급. 난이도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는 90점 받으면 100점인 거였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 중상 또는 상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시 8월에 국회 구급이 있었는데, 이 국회 구급 문제가 또 굉장히 세련되게, 그러면서 난도는 굉장히 높여서 낸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시 9월에 경찰 2차, 다시 아시죠, 여러분? 여기 사실 난이도 상에다 집어넣었지만, 이거는 정말 최악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한국사, 2019년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2차 문제는 난이도 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너무 최악의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문제였고요. 기본적으로 8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정말 이제 2021년에는 국가직 7급에 한국사가 없네요. 어쨌든, 자, 국가직 7급에 마지막 한국사였고,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그리고 한국사 검정 스타일의 문제도 몇 문제가 보였습니다. 백제 관등 화보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10월에 경감부 문제 있었는데, 이 경감부도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지엽조로 내지 않았어요. 경감부 문제는 일단 40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가는데, 40문제였는데, 여기 갑자기 미쳤습니다. 그럼 이 경찰 2차와 경감부 문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문제. 좋은 문제가 아니라 난도, 자, 어쨌든 상이지만 진짜 지엽적이고 이상한 문제들 많아서 결국은 복수정답. 그리고 다 몹쓸. 다 경찰 2차와 경감부에서 나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0월에 지방직 7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작년 시험은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문제 자체는 자, 225문제 중에 한 20문제만 난이도 상의 문제였고요. 나머지 거의 200문제는 다 난이도, 여러분, 자, 중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경찰 2차나 경감부 문제 패턴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더 기본에 주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 1년 기출을 책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자, 올해는 제가 책으로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제가 한 300문제 이상이 돼야 어떤 볼륨이 나오고, 그리고 책으로 낼수 있는데, 올해는 시험 문제가 여기 지방직에 교행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자, 이세 직렬 시험이 지방직 시험으로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류직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책으로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로 자, 올해부터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 지방직, 그 다음에 소방직, 자, 국가직, 그리고 다시 여기 국가직 뭐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여기는 문제 내는 데가 같죠. 그러면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자, 이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내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지엽적이지 않아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제 구별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주력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에서 단독 내는데, 이, 자, 경찰이 또 2021년 3월에 그러면 또첫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신 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미 저희의 선에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올해 2021년이 경찰도 그렇고 경감부도 한국사가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출제자 맘이에요. 국무원이 과거에 한국사 검정 가기 그 전에 2년 전부터 문제가 저 말도 아닌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거에 주력하지 마시고 어렵게 나면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른 과목에 더 많이 주력하시면서 한국사는 더 기본에 주력하시고 기출문제, 이런 사이버 고시센터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경찰 기출문제, 거기에 여러분 좀 더 주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직도 제가 국가직 문제가 돼서 국가직에 들어가서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225문제를 시대별로 분석해 봤더니 전 근대사 141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84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여기 한 65%, 여기 35% 비중은 다 어느 시험이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현대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늘 강조하고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시대별로. 선사시대 전체 225문제 중에서 선사 13문제 6% 여러분. 고대 32문제 즉 14%였고요. 고려 41문제, 즉 18%. 조선 전기 19문제, 즉 9%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 즉 근대사의 태동기 27문제, 즉 12%였고요. 이제 개화기, 여기 25문제, 11%.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독립운동기 26문제, 즉 12%. 현대사의 30문제, 즉 13% 나왔고요. 그리고 분류사 문제. 올해 또 문제의 특징이 이런 분류사 문제, 지도 관련 문제 또는 지역 관련 문제가 쏠쏠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12문제, 5%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전 시대에 거쳐서 골고루 나오는데 선사 시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점을 위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죠. 더 기본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단원별로, 즉 유형별로 정리해봤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선사시대는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없으니까, 그냥 번외편으로 보시고, 나머지 삼국시대부터 현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눠봤더니, 당연히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225문제 중에 149문제, 즉 66%가 정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 12문제, 즉 5%였고요. 그리고, 경제 15%, 즉 7%였고, 그리고 문화사가 36문제, 즉 1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어제 1월 1일 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시작합니다. 4월 국가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제가 기출족보를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그 얘기하시는데, 첫 출발을, 그러면 이 강의에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7시간에서 8시간 강의를 통해서 공무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방향성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정치사에 주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사에 주력하시고 경제사회에는 기본적인 거에 주력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이 보입니다.